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효과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글로벌 명품 브랜드 티파니 앰베서더가 되었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3월 3일 티파니는 공식 SNS를 통해서 방탄소년단 지민을 새로운 앰베서더로 임명하였다고 긴급 발표하였는데요. 우리 티파니의 새로운 앰베서더가 된 21세기 팝의 아이콘 방탄소년단 지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티파니는 지난 1837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명품 주얼리 브랜드로 까르띠에와 함께 세계 최고의 명품 보석 브랜드입니다. 이날 티파니는 지민을 새로운 앰베서더로 발표하면서 독특한 스타일과 세계적 영향력으로 잘 알려진 BTS 지민이 우리의 새로운 앰베서더가 되어 기쁩니다. 지민은 티파니가 대표하는 에너지, 스타일, 현대적 감각을 구현하는 완벽한 홍보대사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지민은 글로벌 명품 패션 브랜드 디올에 이어서 글로벌 명품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의 앰베서더가 된 것인데요. 방탄소년단 지민이 세계적 명품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의 앰베서더가 되었다는 발표 직후에 전세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전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지민이 디올에 이어 또다시 티파니의 앰베서더가 되어 그의 엄청난 세계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는 대대적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조커였습니다.